작년 봄에 박남수 등반대장님이 정상을 갔다 내려오다가 사고가 납니다. 근데 그 시신을 작년에 데리고 내려오지를 못해요. 아직 모시고 항구로 들어와야 되는데 못하고 거기에 놔두고 오게 됩니다. 그래서 누군가 가서 모시고 와야 되는데 올해 칸첸중과를 가게 돼서 그 박남수 등반대장님을 시신수습을 하고 오고 그다음에 정상도 가고 그러려고 원래는 칸첸중과를 갔었죠. 근데 아쉽게도 그 박남수 등반대장님이 그 산에 그 위치에 있지 않고 눈사태에 휩쓸려서 그 크레바스라든가 그 밑으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모시고 오지를 못했죠. 처음에 갈 때는 GPS 자료가 정확히 좌표가 있었고 절대 그 눈에 휩쓸리거나 그럴 위험은 없다, 유실될 위험은 없다라고 했거든요. 수색 작업을 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. 가면 왜 정확히 그 위치 있을 거니까. GPS 좌표에 딱 갔는데 없는 거예요, 이게. 원래는 그 밑에서 보여야 되는데 살포시 눈이 그 시신을 덮고 있겠지라고 했는데 그 위치 좌표에 가서 없어서 그 주위 일대를 다 삽으로 파게 되는 거죠. 7600에서. 네, 7600에서 이 삽질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. 일반 뭐 이렇게 하얀 눈도 아니고 이게 거의 얼음인데. 근데 1차 수색에서 실패를 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2차 수색, 3차, 뭐 4차 이렇게 가게 되고 나중에는 제가 정상 갔다 내려오면서까지 수색을 한번더 했는데 그 시신 위치에서 말고 한 500m 아래에 크레바스가 있는데 그 부근에서 이제 다른 사람 장갑과 작년에 사용했던 텐트를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. 그러면서 그 어디 부근에 묻혀 있을 것이다 또는 크레바스에 그냥 빠졌을 것이라고 예상을 한 거죠. 그래서 찾지 못하고 끝내는 포기하고 오게 된 거예요.